자, 오늘도 제 생각에 일반 아마추어들이 생각을 하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물론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이 제가 아직까지 이제 업로드를 안 시켜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근데 제목을 아마 프로들은 절대 기본이 잘하는 사람 아니면 기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제목을 올리고 할 거예요. 그럼 보면은 프로들이 전부 다 기본이 중요하니까 잘 치는데, 기본을 레슨하고 기본을 하니까 중요하다는데 뭔 이거 X 소리냐, 뭐 그렇게 와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많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들이 왜 프로고 아마추어고 나누는 그 기본, 프로가 아마추어를 나누는 근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레슨을 보든 자기가 연습을 하든 프로처럼 치고 싶고 프로의 레슨을 뭐 듣고 하고 싶고 그러면은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의 다른 점을 알아야 되는데, 프로들은 기본이 정말 완전하게 잘 잡힌 사람, 기본 하나만으로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프로들은 변별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골프에서 프로들은 보상 동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기본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보여드릴 거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거면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테이크백을 검색을 해볼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테이크백을 검색을 해볼게요. 뭐 테이크백이 기본이죠. 테이크백.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즘에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자기 모습이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은 요즘에 테이크백을 검색을 하면은 전부 다 화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딱 이러고 있습니다. 요렇게. 예. 이 페이스가 올라갈 때 이렇게 공을 계속 끝까지 보라라는 레슨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특히 이제 조회수가 많고 이런 것들이 먼저 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줄줄이 내려보면은 여기도 있죠. 이게 돼야 된다. 테이크백. 그러면은 마찬가지 위에도 그렇고 박형프로님도 여기 그렇고 여기도 페이스를 닦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의 요즘에 유명한 레슨은 유명한 레슨이가든지 아니면은 기본을 한다는 거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 테이크백에서 약간 이렇게 닿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공을 보고 온다라는 거는 요즘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예전에는 이게 왔을 때 이렇게 날이 일자가 되는 게 기본이라고 여겼을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날이 일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 일자가 되고 그 다음에 릴리즈 하는 수.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릴리즈를 한다는 거는 헤드의 스피드를 내가 뭔가 이렇게 헤드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이 덩치가 특히 작은 사람들은 뭔가 힘이 아닌 헤드가 움직이는 이런 헤드 무게라든지 롤링이라든지 이걸 도움을 받아야지 거리가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PGA에 특히 PGA에 덩치가 워낙 피지컬이 워낙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 헤드의 롤링의 도움을 안 받고 그냥 똑바로 이렇게 들어올려서 몸통 체중으로 눌려도 거리가 다 나가요. 예. 그래서 이 테이크백을 할 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요즘의 트렌드예요. 기본.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죠. 보상 동작. 보상 동작을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레슨에 대부분의 레슨에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야지 기본이다. 그러면 프로들도 기본이 이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본을 안 지키면 당연히 공을 못 쳐야겠죠. 그죠? 예. 골프는 제일 기본이 중요하고 기본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본을 만약에 억지로 다르게 한다. 그러면 프로도 당연히 그 기본을 어기기 때문에 잘 못 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레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지 말고 페이스를 아예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빼면서 이런 것들. 레슨 보면 전부 다 테이크백은 몸에 손에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고 여기가 일자가 되게 페이스와 요거 샤프트가 일자 어깨 일자가 되게 올라가야 되지 이걸 손으로 휙 잡아 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레슨하고 절대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레슨을 하는 프로에게 그러면 한번 프로님 한번 손을 휙 잡아 돌려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기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그 프로도 공을 못 쳐야 되거든요. 그죠? 기본을 어겼으니까. 잡아 돌려도 잘 칩니다. 똑바로 올라가도 잘 치고 잡아 돌려도 잘 쳐요. 네. 타이거우즈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타이거우즈가 이렇게 잡아 돌린다라고 타이거우즈가 공 못 치겠습니까? 잘 칩니다. 그래서 이 골프에서 기본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성향 그리고 요즘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리고 아까 말한 보상 동작을 잘한다는 의미 자체가 아까 말한 기본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마추어들은 전부 다 어드레스도 왼쪽 허벅지가 기본 그리고 테이크백도 이렇게 공을 보는 게 기본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느 누군가 아마추어에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오니까 훅이 나지 그러니까 열면서 올라가라 하면 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은 이 유튜브 특히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 레슨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기본이라 생각하고 대부분의 프로들이 전부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 그리고 올라갈 때 요즘에 이제 페이스 닦고 이렇게 공을 보면서 올라가는 그거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줄 알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봐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해요? 전부 다 레슨에서 전부 다 페이스를 다 이렇게 똑바로 보라고 하는데 페이스 열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공이 엉뚱한 대로 가지 않아요. 공을 못 맞추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프로들은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보상 동작이라는 거는 자기가 진짜 이제 와서 프로들처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론 요즘의 트렌드가 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 올라가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 피지컬 자체가 뭐 그냥 보기에는 어느 정도 피지컬이 약간 좋고 보이긴 하는데 저는 살찌워서 그렇지 저는 원래 피지컬이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골프를 거리를 저는 욕심이 있어서 300m 이상 날리고 그럴 피지컬은 안 되거든요. 예. 왜냐면 뭐 브루스 케카 이런 피지컬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바로 올리게 되면은 피지컬 때문에 제 거리를 못 내요. 예. 제 거리라는 거는 뭐 물론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도 거리 갈 건 다 갑니다. 7번 150m 가는데 저는 뭐 드라이버 막 300m 넘게 날리고 싶어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그런 피지컬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돌리는 걸로 해요. 그런데 저는 똑바로 올라가는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똑바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똑바로 이런 식으로 똑바로 올라가서 치면은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바로 올라가서 똑바로 치면은 제 기본 스윙으로는 훅이 나요. 왜냐면 저는 열었다가 약간 닫아치는 스윙이기 때문에 열었다가 닫아치면은 몸을 닫고 그 다음에 이 체가 닫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몸을 페이스를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몸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페이스가 열리고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제 기본 스윙은 페이스를 열었다 몸을 잡아두고 닫으면서 릴리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스윙인데 만약에 요즘 트렌드처럼 처음부터 페이스를 이렇게 닫고 올라가고 몸을 잡아두고 체만 지나가면 완전 약성 훅이 나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을 못 치겠지만 저도 페이스 닫고 올라가서 잘 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닫고 올라갔을 때 어떤 보상 동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보상 동작? 페이스를 이렇게 공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닫고 올라가면 그냥 오면은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상태에서 페이스 닫힌 페이스를 열어주기 위해서 힙을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몸통 힙을 먼저 열고 몸통도 열고 그래서 닫고 올라가면서 몸통 회전으로 체가 먼저 오기보다 몸통 회전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서 치면은 닫고 충분히 닫고 올라가도 똑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왜냐? 저는 열면서 올라가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어떤 동작을 해야 공이 똑바로 가는지도 알고 닫고 올라가면 어떤 동작을 해야 똑바로 가는지도 알기 때문에 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프로들도 기본 하나만 딱 자기 몸의 스윙 뭐 팔은 어떻게 쓰는지 딱 하나 골반은 어떻게 쓰는지 딱 하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그립을 잡았을 때 어떤 각도로 올렸을 때 페이스가 어떤 각도 열리면서 올라갔을 때
다치면서 올라갔을 때 그렇게 할 때 이 헤드가 내 몸을 어떻게 다시 돌려놔야 베이스를 스퀘어로 만드는지 다 알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잘 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잘 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트렌드를 따라가요. 레슨은 요즘의 레슨은 왜냐? 레슨은 그럴듯한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럴듯한 말을 들어야지 오 이게 맞는 것 같다. 조회수도 많고 그 다음에 뭔가 맞는 것 같거든.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 성향을 따라갑니다. 열면서도 올라갔는데 잘 치고 닫으면서 올라갔는데 잘 치는데 자기가 좀 피지컬이 좋다. 아니면은 굳이 열면서 올라갔다 닫으면서 올라가면 잘 칠 수 있는데 공이 좀 날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똑바로 갔다 똑바로 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열면서 올라간다 못 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 동작을 다 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의 골프의 기본이에요. 기본. 절대 골프는 이 하나가 기본이니까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프로들 10명이 오면은 그 기본도 가지고 프로들 10명이 뭐 한 1년 동안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프로들의 기본도 다 달라요. 어느 프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 어느 프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 뭐 그러면 이 프로도 잘 치고 이 프로도 잘 치는데 누가 뭐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쉽게 치는 방법이에요. 절대 그게 맞고 안 맞고 아닙니다. 그래서 레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하나만 무조건 따라 하지 마세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방법을 했을 때 자기가 안 되면은 어떻게 왜 안 되는지 아까 말한 보상 동작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몸통 회전을 굉장히 빨리 잘 여는데 만약에 옛날 스타일처럼 이렇게 페이스를 이렇게 올려간다. 그러면 올라간 걸 닫기 전에 자기가 몸을 잘 빨리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약간 닫으면서 올라가는 레슨이 자기한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알아야 되죠. 자기 몸이 빨리 돌아가는지 페이스가 열면서 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피지컬도 좀 낮고 피지컬이면 몸무게도 좀 작고 그 다음에 몸을 회전을 하는 돌리는 능력도 좀 떨어지는데 자기가 손목을 굉장히 잘 쓴다. 만약에 굉장히 피지컬이 작은데 탁구 선수가 골프를 배운다. 그럼 탁구 선수나 배드민턴 선수 얼마나 손목을 잘 써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 똑바로 피지컬도 작은데 이렇게 올라갔다 찍어버리면 거리가 안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레슨을 볼 때 전부 다 테이크백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리가 안 나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피지컬을 알고 헤드를 열었다가 닫는 형식에 해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골프에서 기본은 절대 유튜브에서 나오는 뭔가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트렌드, 성향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프로들은 그 기본을 다 어겨서라도 잘 칩니다. 골프에서 진리죠. 치킨잉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치킨잉을 안 된다라고 레슨하는 프로한테 그러면 치킨잉을 한번 해보고 쳐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해봤다. 18홀을 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스크린 칠 때 뭐 언더를 치는 프로가 치킨잉을 일부러 한다고 백토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치킨잉을 하면서도 백토리로 언더를 칠 수가 있어요. 왜냐? 치킨은 아까 말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또 보상 동작. 기본적으로 프로들은 치킨잉을 절대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치죠. 근데 치킨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프로치 할 때는 페이스가 돌아가면 안 되니까 돌아가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런이 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페이스를 안 돌리려고 여기서 딱 하면서 돌아가는 걸 방지하려고 약간 치킨잉을 이렇게 100이면 100 전부 다 프로들은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탕 이런 식으로 치킨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죠. 뭐 조던 스피스는 전부 다 치킨잉 하면서 똑바로 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치킨잉이 무조건 안 된다 나는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치킨잉으로 잘 치려면 어떤 보상 동작을 해야 되냐를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치킨잉으로 칠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치킨잉을 이쪽으로 할 때는 뭔가 공을 똑바로 보내고 싶다. 페이스를 돌리기 싶다. 그러면 치킨잉을 할 때 뒤로 치킨잉을 하면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왜냐 깎이기 때문에. 물론 뒤로 깎기 뒤로 이렇게 깎아서 약간 로브샷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경우는 있긴 합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
근데 뒤로 잡아 당기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리를 손실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똑바로 보내는 치키닝은 항상 타겟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좋아요. 왜냐면 페이스를 안 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치키닝을 할 때 어떤 봉산 동작이 필요하느냐? 치키닝을 하면서 똑바로 보내면은 내가 골반이 돌아가는 것보다 이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빨라야 돼. 팔꿈치가 나가기 전에 힙이 돌아가면은 팔이 몸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치키닝을 하고도 잘 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왼팔꿈치를 타겟 쪽으로 이런 식으로 잘 뽑아야 돼. 그래! 이 조던 스피스가 이런 식으로 포즈를 잡고 있거든. 똑바로 잘 가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뭐 여러 사람을 많이 보거나 저한테 질문하거나 아까 라이브 이제 뭐 질담 문의 시간도 가졌는데 요즘에 특히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테이크백을 검색하든 어드레스를 검색하든 백스윙을 검색하든 정말 레슨을 보면은 그냥 요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다 맞다 요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을 못 친다 이렇게 하면 진리다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하면 싱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잘 칠 수 있다 이런 레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다 보면 특히 그런 걸 보다 보면은 골프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지 필드에서 그 다양한 상황에서 잘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 다른 조언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이 다르다. 그럼 그건 틀렸어 라고 인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자기한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다른 좋은 방법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적어져요. 왜냐하면 눈꽃만큼이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본이 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지도 않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한 치키닝을 하면서도 잘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를 이렇게 닫고 아니면 열고 올라가서 릴리즈를 하면서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보상 동작이라는 거는 또 그 개그맨 유상무님이 굉장히 고치려고 하던데 이거 또 골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이 있어요. 뒤로 갔다가 이렇게 엎어치는 동작. 이 유상무 개그맨님이 굉장히 고치려고 하던데 뒤로 갔다 이렇게 엎어치는 이렇게 엎어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무조건 골프 레슨에서 무조건 이렇게 백스윙을 앞으로 갔다가 샬로우하게 아니면 똑바로 갔다 하지 이렇게 뒤로 갔다가 엎어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엎어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뒤로 이렇게 잡아 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이 있다 그러면 필드에 만약에 뒤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필드는 어떤 장애물이 뒤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백스윙을 똑바로 빼려고 하는데 이거 닿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나뭇가지가 있다. 그 뭐 이렇게 나무가 걸려 있는데 스윙을 하면서는 이걸 뭐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하면 되긴 한데 만약에 연습하다가 나뭇가지 건드리고 나뭇가지 꺾어지면 벌 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숲이 우거져서 도저히 이쪽으로 못 뺀다. 네. 내가 유일하게 채를 뺄 수 있는 길은 이쪽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칩니다. 이쪽으로 빼고 이렇게 쳐요. 네. 이게 보상 동작이라는 거예요. 보상 동작. 근데 레슨에서 전부 다 이렇게 빼는 것만 배운 사람이 만약에 필드에서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럼 이렇게 빼면 공을 못 치겠죠. 저는 방금 쳐냈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들은 절대 기본이 중요한 기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를 공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보상 동작을 통해서 공을 그린 쪽으로 쏠 수 있는 사람을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레슨을 볼 때 전부 다 하나만 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 특히 아마추어들은 공이 똑바로만 날리고 싶어 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을 일단은 그린 쪽으로 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이다. 그러면 탁구를 만약에 배운다라고 생각했대. 판이는 뭐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만약에 탁구도 스매싱의 기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이런 각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와서 이게 기본이다. 그러면은 요것만 지키면은 스매싱은 다 잘할 것 같죠. 그러면 이걸 1년, 2년, 3년, 1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만 한 사람이 만약에 공이 이쪽으로 안 오고 여기 왔다. 그러면은 이것만 연습한 사람이 이걸 스매싱을 하겠습니까?
근데 프로들은 이거를만 이게 기본이라고 하지만 이쪽으로 공화도 이렇게 뛰어와서 스매싱을 갈깁니다. 해서 절대 프로들은 기본 동작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상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같이 무조건 유튜브 레슨을 볼 때 테이크 백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무조건 맞다. 닫고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은 어드레스는 왼쪽 허벅지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까 말한 어퍼치기 할 때 뒤로 잡아 빼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똑바로 올라가서 샬로하게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만 보고 그것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골프 레슨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꾸 좀 꼬아서 생각을 해서 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골프에서 기본이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닌 저는 이렇게도 연습을 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좋고 이렇게 베이스를 확 잡아가도 게임을 확 잡아 돌려볼게요. 확 잡아 돌려서 다시 확 잡아 돌리면 똑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 기본을 어긋난 상태에서도 좀 잘 칠 수 있는 다음에 그렇게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아, 왜 이게 똑바로 올라가는 게 좋고 왜 잡아 돌리는 게 안 좋은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까 치키닝도 마찬가지 치키닝도 어느 정도로 잘 칠 수 있는 다음에 내가 이게 치키닝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알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퍼 뒤로 이렇게 치는 것도 어퍼 치는 것도 마찬가지. 뭐 어퍼 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완전 어퍼 쳐볼게요. 뒤로 이렇게 잡아 빼서 이렇게 어퍼 쳐볼게요. 뒤로 이렇게 잡아 빼서 아이고 잘 맞았네.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뒤로 공 잘 가잖아요. 그죠? 보상 동작이 좋은 거예요. 보상 동작이.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슨을 볼 때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 그 기본이란 게 왜 기본인지 깨달으려면 그 기본이랑 상반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릴리즈 팔을 돌리는 게 좋다. 그리고 보호를 하는 게 좋다. 보호를 왜 하는 게 좋냐고 느끼면 보호를 하면서도 잘해야 되지만 보호를 안 하고도 잘 칠 수 있어요. 왜 보호가 좋은지도 알아요. 아시겠죠? 네. 저는 보호를 잘 안 하지만 손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레슨을 볼 때 무조건 그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구질을 만드는 연습, 필드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연습,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프로들은 기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적었어요. 보상 동작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보상 동작의 이론이라는 게 없어도 그냥 필드에서 안 좋은 상황, 프로들은 좋은 상황 맨날 이렇게 그냥 평평한 데서 필드 가서 평평한 페어웨이에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공 막 수십 개 쌓아놔요. 거기서 계속 쳐봐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쳐서 필드에서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파3 뭐 이런 장에서도 전부 다 그냥 쉬운 데서만 연습하려고. 그래서 프로들은 그런 다양한 곳에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론을 몰라도 그냥 저절로 연습을 하다 보면 보상 동작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보상 동작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필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그린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레슨을 볼 때 너무 기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요. 특히 골프는 이 헤드를 잘 움직이는 거를 잘 해야 돼요. 내 몸이나 내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뭐 어떤 동작으로 이 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잘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궤도도 샤프트의 궤도도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잘할 수 있어야지 자기한테 맞는 궤도, 맞는 헤드 움직임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 골프 클럽이라는 거를 잘 움직이게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동호회 동생들을 이렇게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좀 알려드리려고 해도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왜 자기가 혼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를 열고 올라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열고 올라가도 잘 치면 되죠.
프로들은 여기 올라오면서 잘 치는데. 그래서 그런 보상 동작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골프가 다양한 상황에서 필드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깨닫고 다들 다양한 연습을 해서 필드에서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